돼지고기랑 두부, 부추, 당면. 안녕하세요. 오늘 여긴 웬일이세요? 6시 대고양인가? 어르신, 여긴 웬일이세요? 아이고, 시장 보러 왔다. 들리는 소문에는 만두를 직접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불고기를 하고 자신감이 붙었잖니? 응. 요리 천재인 듯. 요천. 만두 어렵지 않나? 대충 이렇게 다진 고기에 이렇게. 너 빨리 만두한테 사과해. 엄마한테 빨리 만두한테 사과하라 그래. 만두한테 사과해. 싫어. 만두! 맛있게 만들 건데? 왜 사과해? 만들고 맛없으면 사과하면 되잖아. 그래. 나비. 나비도 있고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수정은 타러 왔다. 아니, 만지지 마! 전통시장에 한복을 입거든, 내가 서. 대량 한복. 혹시 이게 할인을 받기 위한 전략은 아니시죠? 아니, 근데 시장 잘 안 깎아줘. 그래? 나비야, 잘 가. 한번 가보자. 사야, 전통시장 가자! 네. 이 좋은 날씨에. 아니, 만져요. 감사합니다. 가자. 노란색만 밟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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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겠다. 아, 더워. 더워. 시원한 몸으로 사러 가자. 그래. 더워요. 나도 더워. 엄마는 나 아니야. 나도 더워. 엄마 아니래. 난 배 진짜 배고파. 엄마도 진짜 배고파. 엄마 지금 일어나서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물 안 먹어 못 먹고. 나도 물 안 먹어 안 먹었어요. 자, 이제 조금 걷자. 우리가 팔 아파. 저려 팔. 어? 잔치 비빔국수 냉면? 안에 시원할까? 시원하겠지, 저기 안에. 딱 보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해달가셨거든. 아, 네네. 네. 사장님, 저희 비빔 하나, 잔치 하나, 백반 하나 주세요. 백반 두 개에 잔치 하나 할까요? 진짜 이거 한번 먹어. 맛있어? 존 맛이야? 먹어봐. 깜짝 놀랐어. 네. 장바구니 챙겨야지, 사야. 아, 너무 더워. 많이 지지. 좋은 냄새 나, 안 나? 좋은 냄새 나. 만두용 고기 얼만큼 사야 돼? 몰라, 나도 안 해봤지. 당근 사면 돼? 몰라. 몰라. 만두피는 어디서 팔아? 그러게 말이다, 야. 마트에서 팔아? 몰라. 아, 여기 파 판다. 파 우리 필요하잖아. 부추. 부추가 어떻게 생겼냐? 부추 나 보면 알아. 오, 든든한데 들어가서 물어봐서 달라고 하면 될까? 유명한 정육점 없어? 너 일산 오래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저희 KBS 뉴스에 나왔네. 뉴스면 좋지 않은 건가? 만두 많이는 안 할 거고 한 20개? 20개면 한 근 있어야 돼요? 처음 해봐서. 그게 한 근이에요? 오, 그 정도는 있어야겠네.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 만두에 고기랑 두부랑 부추 정도 들어가면 되죠? 당면. 그죠, 그 정도 들어가면 되죠. 너 여기 와서 레시피를 물어보고 있어. 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서.
얼마어치 샀어? 6,500원. 오. 한근. 한근 샀어? 너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 보인다. 남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애들 간식 만들어주면 되지. 감사합니다. 어,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오. 근데 두부는 그때 사야 될걸? 그런가? 금방 쉬을걸, 두부는 엄청. 그런가? 내가 알기로는. 두부 금방 쉬어요? 아니, 일주일 가능해. 어, 너무 예쁘다, 야. 감사합니다. 야, 너무 예뻐요. 어, 거기 시장 보러 오셨어요? 네. 두부 요거 국내 사라라 드릴까요? 그, 만두. 할 거예요? 네. 네. 단단한 거. 고기 한근 샀는데. 한근이면 또 작은 거 하나 하면 돼요. 어. 그 다음으로 간단한 거 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요. 우와. 여기 시장 가보면. 으아. 으차.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알았어. 너 두부 한 모두 못 드냐, 김서?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우와, 식혜다. 엄청 시원하겠지? 저 네, 식혜 한 잔 주세요. 여기에서 먹고 가야 돼요? 아니요. 얼마예요? 얼마냐고? 네. 서비스야. 아, 그래요? 진짜요? 저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샀는데? 사야 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살더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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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저기 뭐 사러 와야겠네. 기분이 좀 나면 따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밥뚝배기도 물 말고 식혜 주면 밥뚝배기가 막 입 벌리고 신나요? 그러게, 신나겠지. 닭커피 씨가 식혜를 왜 먹어? 그냥 먹는다고 해줘.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식혜 먹었어요, 식혜. 어? 식혜 먹었어요. 식혜 먹었어요? 네. 맛이 어땠어요? 아, 네. 기분 좋아. 당 충전했어. 쑤시지 마. 쑤시지 마. 성아, 이거는 서화 장바구니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 그래, 이거는 서화 장바구니에 넣어서 가. 자, 여기 넣어. 성아, 그거는 좀 들만해? 네. 김밥이 그렇게 좋냐, 서화야? 응. 뻥튀는 옆에? 수박하러 왔어요. 아니, 수박하러 왔다고? 안 살 거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수박하러 왔어요. 아니, 만지지 마. 아무거나 만질래 자꾸. 아, 포도 팔아. 아니 만지지 마. 너 진짜 없나? 너 진짜 없나? 포도 먹고 싶어 가지고. 뭐? 다 먹고 싶어 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미안해. 근데 서야 먹고 싶어요 말로 해. 먹고 싶은데 뭐 엄마가 안 먹여주고. 아니 너 식혜도 먹고 밥도 먹었잖아. 엄마가 나를 안 돌봐주고. 내가 너를 뭘 안 돌봐줘. 엄마는 아니야. 올 때만 해도 사이 좋았는데. 사이 좋은데 엄마. 사이 좋아? 사 엄마 안아줘? 화해하면서 마무리해 그래도. 자. 보기 좋게. 엄마 뽀. 추석 재밌었어? 네. 엄마, 엄마. 어? 어, 나 닦아도 돼요? 어, 닦지 마. 너 인중에 땀 묻어서 그러지, 지금.